한국 경제 꽉막힌 2024년도 6월 10일자 기사입니다. 꽉막힌 도로 AI가 푼다. AI 도입 후 교통 정체가 30% 줄여라는 기사입니다. 미 시애틀 등 14개 도시 구글 그린라이트 도입. 휴대폰 차량 내비를 교통량 측정 도구로 사용. 저비용 실시간 후 교통 신호 패턴 최적화. 인공지능 AI를 이용해 저렴하고 간단하게 교통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식이 등장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8일 현지 시간 구글의 AI 교통량 통제 시스템인 그린라이트가 도입된 미국 시애틀, 독일 함부르크, 인도 캘커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등 14개 도시에서 교차로 교통정체가 30% 줄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구글 그린라이트는 구글 맵 사용자들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해 신호 주기를 최적화하는 시스템입니다. 도로에 있는 대부분의 신호등은 고정 교통신호를 이용합니다. 특정 지역을 지나가는 차량 수를 세서 평일 출퇴근 시간대, 주말 등의 신호 패턴을 다르게 하는 방식이다. 사람이 직접 교통량을 세는 작업에서 $5,000가 소요되기 때문에 한번 정해진 패턴은 30년 넘게 바뀌지 않는 경우가 있다. 돈이 많이 드니까. 한번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 여기서 더 나아간 시스템이 동적 교통신호다. 카메라나 노면 아래 센서를 이용해 차량 수를 감지하고 이에 따라 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시시각각 교통 상황을 확인해 흐름을 체적할 수 있다. 문제는 돈이다. 동적 교통신호를 도입하는 데는 교차로 하나당 $250,000 이상이 소요된다. 그린라이트는 교통량 측정에 운전자의 휴대폰이나 차량에 내재된 내비게이션을 사용한다. 구글 지도 사용자로부터 수집한 자체 데이터를 사용해 신호 패턴을 최적화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큰 비용 없이 실시간으로 교통 신호 패턴을 바꿀 수 있다. 헨리 리우 미시간대 도시환경공학과 교수는 교차로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대신에 차량의 궤적을 파악하면 차량 자체가 교통 센서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들은 신호 대기를 줄일 수 있다. 교통 분석 회사 일릭스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짧은 운전 중 평균 10%의 시간을 신호 대기에 쓴다. 교차로에서 공회전으로 인한 오염은 일반 도로보다 29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만큼 새 신호 시스템을 도입하면 대기 오염을 줄일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AI의 등장으로 곳곳에서 자동화되고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블로그는 거의 20년 가까이 해왔고 유튜브는 개설한 지가 오래됐지만 유튜브에 활동한 지는 이게 지금 유튜브죠. 현재는 1년이 안 됐어요. 한 7, 8개월 됐나 봐요. 낙동강 상류에서 거의 50년 넘게 기준치 30배가 넘는 인체에 치명적 카듐을 낙동강에 흘려보내서 구미, 대구, 부산 시민들의 식수를 오염시킨 Y기업이 요새는 이제 괴를 이제 해외에서 이제 수입해서 동해안에서 이제 동해바다에 있다가 흘려보냈으니까 지금 해경이 그걸 수사하고 있다고 그래요. 나의 블로그에 글을 이런 악행들을 나를 통해서 블로그라든지 유튜브로 이제 흘러오니까 내 글을 방해하고 숫자를 줄이고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고 있습니다. 나의 블로그 글을 삭제하고 방해해 왔는데 유튜브에서도 우리가 집에서 통계보다도 적게는 10배에서 100배가 넘는 어떤 경우는 1000배로 숫자를 줄여놓는 것이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유튜브에서 눈치를 채고 절반을 사람을 내보내고 AI로 대체시켰는데 요즘 AI가 간혹씩 유튜브 나의 채널의 구독자 숫자와 시간이 자신들의 통계보다도 아래서 사람들이 해서 위로 올려보낸 것이 많이 축소되어 올라온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Y기업이 지금 유튜브 저 사람을 저기 매수해가지고 또 그 하수인들이 지금 내 저기 글 올리는데 엄청난 방해를 쳐요. 1분이 뭐 1초면 될 것을 6시간, 7시간 글을 홀딩시켜놓고 지금은 뭐 중입니다. 뭐 준비 중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7, 8시간을 갖다가 홀딩을 시켜놓는 거예요. 글이 못 올라가게. 날마다 올리는 글들을. 이런 걸 하는데 AI가 또 그 구독자 숫자도 우리가 이렇게 통계를 싹 적어서 이제 이렇게 테스트를
리스트를 갖고 있는데, 두 달치 리스트를 갖고 있는데, 이 조작돼서 올라온 것이 우리도 벌써 이 사람이 10배, 적게는 10배에서, 많게는 1000배까지 이게 줄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했는데, AI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밑에서 올라온 것이 우리 자기네들이 AI가 계산한 거하고는 많이 축소돼서 올라옵니다. 그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AI의 등장은 인간의 직장을 뺏기도 하지만 AI는 악덕 Y기업의 뇌물에 매수당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부분으로 볼 때는 청명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유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오늘 한국 경제 2024년도 6월 10일자 기사인데요. 꽉 막힌 도로에서 AI가 푼다. AI 도입 후 교통 정체가 30% 줄여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